네. 자, 외쳐봅시다. 금주의 아이돌. 오늘은 어떤 팀이 찾아왔어요? 아, 네. 파이어 트럭. 아, 미안합니다. 너무 달랐나요? 그 팀과 너무 달랐나요? 아니, 너 지금 뭐 한 거야, 이게? 아, 그 노래 부른 건데? 오늘 희철 오빠 유독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 진짜 긴장했어요. 네. 네. 어, 오빠가 MC 이후로 처음으로 SM. 아, 첫 번째요? 네. 이제? 선배님들이 오늘 출연을 해주십니다. 어깨 무겁죠? 네. 진짜 걱정됩니다, 저. 어, 심지어 단체로 첫 예능이 나왔습니다. 진짜 100%. 순도 100% 예능 신생아들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온다고 합니다. 왜 하필 이걸로 처음 나와서. 소개도 오늘 직접 해주세요. 해주세요. 또 본인들 소개드리니까. 자. 자, 앞으로 대한민국을 넘어서. 너무 과해. 아, 너무 과한가? 과해. 아직 너무 과한가? 너무 제 식구 감싸주기 아니야. 아, 자, 그럼. 빼고, 일단. 대한민국 그 어떤 행사는 소방차처럼 빨리 달려간다. NCT! 비어, 비어. NCT! NCT 127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월 여기 NCT! 안녕하세요, NCT 127입니다. 하나, 둘, 셋! 저월 여기 NCT! 안녕하세요, NCT 127입니다. NCT! 도망차! 오늘 그 뭔가 하토형 포스 아니에요, 오늘? 나 이 인사 이것도 까먹었어. 너무 그래요. 많이 한 거야. 일단 주간 아이돌이 처음 예능이시잖아요. 네, 다른 네. 예능 정말 많은데 네. 왜 주간 아이돌을 선택하셨는지. 아, 태민이가 리더인가? 네. 아무래도 저희 희철이 형이 있으니까. 손을 그렇게 하면 되게 불안해 보이는데. 어, 네. 아직 그냥 이렇게 하나가 얹어졌고요, 이렇게. 네가 잘 리드해 주란 말이야. 자, 자신 있게. 네. 저희 희철이 형 믿고 나왔습니다. 아. 희철이 형 믿고 나왔습니다. 아.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네. 아, 선배 믿고 나와야지. 여기 기댈 데가 누가 있어? 우리한테 기대겠어? 한이한테 기대겠어? 근데 되게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요? 여기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닮고 싶은 SM 선배를 조사를 하셨나 봐요. 아, 그런 거. 근데 태용 씨는 동방신기 윤호윤호 선배님. 아, 윤호윤호 내가 했어. 유타 씨는 동방신기의 최강창근 선배님. 재현 씨는 슈퍼주니어의 시원. 오, 누가 봐도 시원이 닮았어. 네, 태희 씨는 슈퍼주니어 규현. 올바라, 올바라. 규현이랑 닮았어. 민민 씨는 엑소의 세훈 씨. 야, 세훈이 자신 그다음 또. 없어요. 김희철 씨는요? 김희철 씨를 닮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김희철 씨는 회사 내에서는 그냥 같은 선배일 뿐이지 닮고 싶지 않다는 거죠. 자, 여러분 침착하시고요. 아니, 물어보겠습니다. 자, 본인 침착하시고요. 대형군. 네. 왜? 네. 왜 윤호윤호입니까? 김희철은 안 되고. 당연히 희철이 형에게도 본받고 싶은 점. 걸그룹만 챙겨주나요? 정말 많아요. 네? 희철이한테 본받고 싶은 거 정말 많다고 얘기했으니까 많이 얘기해봐요. 와. 본받고 싶은 거 얘기해봐. 네. 희철이 형. 희철이 형. 야, 솔직하게 방송해야 돼, 태용아. 없으면 네. 없잖아. 우리 여러분, 오해가 아닌 게 제가 어깨가 무거워져 지금 승모근이 올라가지고. 희철이 형, 저희한테 정말 진짜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어떤 선배님보다 저희 많이 생각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끝났나요, 프로그램? 아니요. 자, 이제 계속해서 한혜 씨가 네, 좀 얘기해주세요. 그룹 이름의 한번 뜻을. 네. 설명해 주세요. NCT 말씀 중에 죄송한데 여기도 나랑 거리를 두고 왜 그쪽도 나랑 거리를 두고 일로 와. 오빠 일로 와. 아니 너는 가운데 있어. 저기 여기는 NCT 여긴 MCT야 뭐야. 왜 나만 혼자도 뭐해 같이. 나 지금 힘들어. 자, 우리 물어보자. 자, NCT가 왜 NCT예요? 그리고 이름의 뜻을 설명해 주세요. 네, 저희 NCT는 네오컬처 테크놀로지의 약자로 네오컬처. 이제 무한 개방, 무한 확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NCT
1, 2, 7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1, 2, 7은 뭐예요? 127명이나 있어. 1, 2, 7은 저 서울의 경도를 의미합니다. 서울의 경도를 얘기했고. 네. 그래서 이제 서울을 시작으로 이렇게 전 세계에 아까 말했듯이 나가겠다는 그런 포부를 담고 있는. 사실 또 이 친구들이 좀 긴장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슬슬 한번 또 봐야죠. 왜냐면 SM은 또 이거 안무 기가 막히고 춤 딱 자신 있습니다. 칼군무 잘하지. 아니, 영상을 봤는데 이 친구들이 춤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추방차 한번 봐라. 어젯밤에. 빨리 와요. 보다 보다 보다. 네. 자, NCT 127 소방차. 네. 음악 주세요. 소방차. 우리 회사 애들이 이 칼군무가 소방차. 소방차. 수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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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수방차 진짜 멋있어요. 소방차. 네, 소방차. 아유, 씨, 내 새끼 양말 올려줘야지. 씨. 와, 멋있다. 네. 아니, 안무가 너무 멋있어. 근데 좀 더 보고 싶어요. 또 봐요, 그러면. 좀 볼 수 있어요? 칼군무의 명가 SM. 그렇지. SM 선배님들의 춤을 혹시 출 수 있는 게 맞나요? 랜덤 플레이로. 와, 진짜. 에스피아 세대 출연한 선배들 춤을 네. 어느 정도 안무 연습 같은 거 다 하죠? 네, 많이 해요. 그렇지.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윈민 씨가 연습한 지 1년. 예, 네, 1년. 그럼 이리 와요. 무려. 네, 윈민은 우리랑 같이 합시다. 그 랜덤 플레이는 힘들 것 같아서 네. 이제 우리 같이 열심히 응원하는 네. 걸로. 네. 네 분 자신 있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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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가 형 어깨 좀 이렇게 딱 좀 살려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자. 자, 주세요.
우리 NCT 127과 함께 네. 한번 가보도록 하죠. 처음 쓰는 자 우리 1님 네. 지금 어때요 기분이? 기분 좋아요. 아, 스스로 박수 치네요. 기분 좋아요. 기분 자, 좋아요. 태용이. 태용 씨. 리더가 태용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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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필살기 강렬한 눈빛. 팬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 눈빛. 아, 네. 뭐예요 이게? 저희가 이제 음악 방송 같은 데 가서 시작을 할 때 이제 눈빛으로 먼저 시작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럼 그 무대에서 보였던 눈빛? 네 그냥 이렇게 진지하게 있다가 진지하게 있다가? 카메라가 왔다 생각이 들자 카메라 스냅! 카메라! 자 스냅! 한번 가봐요 이렇게요? 무대 쪽으로 강렬한 눈빛으로 멋있다. 그리고 이제 무대가 끝나고 내려올 때는 다시 무서웠어 무서웠어 귀여운 모습까지 그러면 우리 다른 친구들도 무대에서 눈빛 어떤지 한번 볼까요? 우리, 자, 우리 유타 눈빛 한번 볼까요? 유타 무대에서 우리 태용이처럼 변신하는 눈빛 3, 2, 1 오. 그래. 근데 이 입모양이 웃을 때 입모양이 진짜 매력적이네요 그렇죠. 되게 크다 감사합니다 다음 삼행시 신동 야 요거 삼행시 신동 이거 기대된다 기대된다 우와. 삼행시 갑니다 소방차 자 태용이 소방차 이거 뭐 예상했을 거예요 어제 밤부터 자 소 소리 질러봐 방 방귀 낀 사람을 방귀 낀 사람을 차 찾아라 찾아라 야 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냐고 니가 지금 맞아? 아 왜 나한테 왜 나한테 화를 내? 야 소방차 나 바로 줘봐 소 소리치지 마요 방 방금 분위기 이렇게 망쳤지만 차 차차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차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걸로 한번 할게요 김희철로 한번 삼행시 한번 가볼게요 야 김희철 진짜 네. 어려워 자 김희철 태용아 김희철 네? 자 바로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김 김희철 형은 희 희희덕거려 보이지만 철 철든 형이다. 철든 형이다. 철든 형이다. 철든 형이다. 철든 형 축하드립니다. 자, 재현이가 그렇지. 아, 철든 형 씨. 철든 형. 아, 진짜. 잠깐, 내가 막 그냥 막 사명심께 전혀 개연성 없는. 김 해봐. 김. 김철입니다. 희. 철. 철수세미이자. 철수세미이자. 재현아 막하잖아 김 나 너무 숨고 싶어 자 재현이 다음 재현이 신체 비밀 아 야한 몸 누가요? 우리 재현이 NCT 맨 처음 방송 그 이철이 형께서 MC를 봐주셨을 때 내가 나왔지 막 개인 프로필 쓰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태용이 형이 제 몸을 보고 야한 몸이라고 지어놨어 어디가 어디가 야해 태용이? 네? 어디가 야했길래 야한 몸이야 제가 생각하기엔 재현이는 자체가 약간 이렇게 섹시한 그럼 야함이 있다. 이 야한 몸이랑 이 예쁜 다리랑 약간 이어지는 느낌인데 걸그룹 각성미의 소유자라고 하는데 재현이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아니면 이렇게 서봐 우리 한이 씨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 걸그룹 각성미의 소유자인데 우리 한이는 우리 보이그룹 각성미의 소유자거든. 그러면 걸그룹 각성미 포즈를 지금 보여줄 테니까 따라. 그리고 한이가 하면 그걸 옆에서 따라해요. 네 알겠습니다. 어머? 뭐야? 나잖아. 뭐야? 어머? 뭐야? 누구야? 나라도 얘 누구야? 나라니까 머리 길었을 때 나라도 그러면 이제 실제 한이 포즈하고 똑같이 한번 해봐 저 한이 씨부터 한번 볼게요 한번 해봐봐 이게 뭐야 내 동생 내가 했던 거죠 자 표정도 하나 둘 셋 자 둘 셋 둘 셋 앞머리 좀 선생님 앞머리 좀 선생님 앞머리에 독수리가 앉았어요. 독수리 좀 치우고 다시 앉아봐. 진짜. 네, 똑같이 한번 해봐. 진짜 똑같이. 오빠 알았을게. 재현아. 네. 준비해. 네. 재현이가 더. 재현아 해봐. 어머. 비슷한 거 같은데. 섹시하게. 어머. 야. 내가 그때 아무도 와 안 하다가. 심지어 지금. 아니 걸그룹이 여기서 이거 하고 있는데.
다 재현이만 보고 있어. 나도 성장을 시키고 널 보고 있었어. 진짜. 아니, 항의를 워낙 많이 해가지고. 하여튼 뭐, 하나 혹시 야! 하나 더 있나요? 오. 누구예요? 우와. 누구야? 나야. 너야? 너 괜찮아? 너 아팠어? 아니야. 저 무슨 운동했니? 땡큐해가지고. 아유, 허리가. 야, 저 자세 잡기도 힘들겠다. 뭐야, 재현아. 재현아. 잘해야 돼, 재현아. 재현아, 이거 살려야 돼. 어머. 어머, 야, 어머. 야, 너 진짜 장난 아니다. 예쁘다. 어머. 완전 예쁘다. 어머, 예쁘다. 옆에, 옆구리 너무 귀여워. 실수 하는 게. 재현이 미션 성공. 너 뭐 하고 있어? 뭐 하고 있어? 야, 드럽게 바닥에서 뭐 하고 있어? 진행이? 진행해야지. 아, 네. 야한 몸. 네. 근데 한혜 씨가 봤을 때 어때요, 재현 씨가? 한혜 씨가 똑같이 따라하죠. 일단 그 여자만이 낼 수 있는 그런 몸집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름다움이 그 몸에서 좀 나오네. 야한 몸이 있네. 감사합니다. 태일이. 아, 태일 씨. 네. 한양대 실용음악과 수시에서 407대1 경쟁률을 뚫고 차석 합격을 했어요. 뭘로 합격했어요? 아, 이게 차석은 아니에요. 어쨌거나 좋은 성적으로 입사라는. 네. 입체 합격. 그러면은 제일 자신 있는 곡 한 곡 골라줄 수 있어요. 할까요? 네. 아, 살려야 한다. 잘할 수 있어. 제 노래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게 해보겠습니다. 편하게. 아파도 괜찮아 사랑하기 때문에 잊으려 돌아서봐도 가슴이 널 찾아가 울어도 괜찮아 그대 사랑하니까 아파도 기다리는 마지막 사랑 그대라서 합격할 만하다 진짜. 살짝. 오늘 어때요? 태리가 어제 밤에 예상한 것만큼 네. 지금 본인 어떤 그런 페이스대로 자기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때요? 아, 어젯밤에 본인이 계획 네, 어젯밤에는 제가 이제 네. 아, 막해야겠다. 오늘도 처음이니까 이제 내려놓고 편안하게 막해야겠다 했는데 마음대로 이게. 그게 알겠죠? 아, 네. 그럼 여기서 지금 뭔가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도 돼요. 기회입니다. 다른 장기 자랑이라는 성대모사. 아, 성대모사 못 참 좋다. 동물. 네, 어제 나온다 그래가지고 살짝 연습을 왔는데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네가 무릎 꿇고 사과를 좀 해줘. 우리가 줬어, 세 번 해. 아, 할게요. 부엉이 좋네. 부엉이 기대된 자. 오, 이거? 우리가 졌어. 우리가 졌어. 우리가 졌어. 우리가 졌어. 졌어. 자, 다른 거 있어요? 고릴라. 다음 걸로. 고릴라. 고릴라. 우. 자, 빨리 자. 우리가 졌어. 우리가 졌어. 우리가 졌어. 황소 안 해도. 황소 있어. 되게 많다, 쟤. 자, 갈게요. 황소. 네. 그만해, 너. 우리가 졌어. 잘 생각 시작. 우리가 졌어. 우리가 졌어. 우리가 졌어. 들어가. 내키. 네. 자, 다음 유타. 유타. 오. 유타 씨는 네. 일본에서 오셨나 봐요. 일본에서 왔어요? 네. 어디 오사카요. 오사카 자주 가잖아. 도톤보리. 오사카. 신기한 맛이. 네. 한국 생활 4년에 깨달은 애교가 가장 중요한. 이게. 제가 4년 살았는데 제가 애교를 못해서 이거 제일 중요하다고 깨달았어요. 제 애교 잘할 것 같은데 왜 못했어요? 애교. 뭐 이 입모양 자체가 애교인데. 제가 삼남자라서. 삼남자? 아, 삼남자. 삼남자. 산에서 온 남자. 삼남자. 있잖아 내가 너무 좋아. 있나요? 몰라요.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 소녀시대 유나 선배님. 유나가 한 거 있거든요. 그거 보고 한번 해봐요 애교. 나는 내가 내 말을 좀 해. 내가 진짜 애교 멋이 맞죠, 재현이? 시작!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진짜 할 말 있는 사람 같아요. 애교 재현아 애교 좀만. 와, 애교 애기 너무 네. 가자. 힘내고. 자, 할 수 있어. 힘들지? 아, 어, 되게 어렵다, 여기서 하기. 아이고. 있잖아. 하면 되지 뭐. 이게 뭐가 어렵겠어?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이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이릅니다. 아직 일러요. 태웅이가 또 보기와 다르게 네. 애교가 있습니다. 진짜요? 리더잖아요, 리더. 어, 아, 자, 애교송. 네. 저거요? 가자, 태웅아. 네.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이만큼, 요만큼, 내가 너를 사랑해. 어, 약간 비즈니스 느낌 나. 어? 아, 근데 그래도 용기를 많이 냈어요. 그렇죠. 어. 유타 씨? 유타 이제 맞아요. 산남자. 유타 잔발해? 아니야. 가발해! 가발해! 잘할 수 있어! 가발해! 유타 가자! 잘할 수 있어! 괜찮아! 가! 세, 둘, 셋! 있잖아, 내가 한 말이 있어.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이만큼 내가 너를 잘 먹었다. 배부르다. 아, 배부르다. 이 분위기 이어서 이게 누구예요? 미민. 아, 중국 전통 무용을 전공을 하셨대요. 네, 태가 어쩐지. 아, 중국에 아, 무용했어요? 6년. 6년 배웠어요. 어, 어떤 건지 우리 볼 수 있을까요? 어, 네, 음악 들어줄 테니까 네. 한번 해봐요. 네. 본인들이 잘하는 거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뭐가 예술을 보는 것 같아. 뭐가 예술을 보는 것 같아. 빅토리아도 이걸 하던데. 잘했어요. 야, 미니가 멋있었어. 야, 표정이 다르다. 그래, 야, 얘들아, 웃기는 건 내가 할 테니까 너네 잘할 수 있는 걸 하는데 멋있었어. 아주 멋있었어, 진짜. 너무 멋있었어. 어. 아, 진짜 그래. 너무 멋있었어. 아, 너무 섹시했어. 확실히 멋있었어. 잘하는 거라니까 애들의 표정이. 표정이 그러니까 안무하면 태용입니다. 그래. 아, 카리스마 눈빛이 있는 거 같아. 태용이가 다 짰다는 거죠. 진짜 멋있게 가자, 태용아. 멋있다, 느낄 대로. 진짜 멋있게 가자, 태용아. 멋있다, 느낄 대로. 네. 음악 주세요. 어, 분열아, 눈빛이야. 춤 잘 춰. 잘하네. 어? 멋있었어요. 민님도 멋있고, 태희도 멋있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NCT 127과 네. 오늘 정말 궁금했는데 정말 우리 NCT 127의 매력에 흠뻑 빠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땠는지 우리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 처음 예능 나와서 처음 해봤는데 어, 저희가 못하더라도 여기 멋진 분들이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딱 보면서 아, 이 친구들은 진짜 예능보다는 무대를 많이 하는 게 무대 세 개 또 무대를 또
우리 NCT 127 오늘 첫 출연이었는데 불구하고 굉장히 잘해줬어요. 예. 그리고 또 특히나 여러분들 앞으로 또 활동할 때 정말 소방차처럼 어디든 NCT를 필요하는 곳에 달려나가는 멋진 그런 그룹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외치면서 내가 비싼 밥 살게요 진짜. 자, 내가 해야 될 걸 다 해줬어 오늘. 같이 우리. 외치면서 이만 또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아이돌